우리 지금 기준님은 결혼을 너무 일찍 했어. 사실은.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한 서른 빨라야 여섯, 일곱, 여덟. 좀 늦게 갔어야 된다고. 너무 일찍 했어. 그리고 지금 이태준님하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어. 특히 잠자리부터가 안 맞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태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신랑이. 성격도 둘이 극과 극이고, 나의 본인이 보기보다 너무 예민하고, 제가 네.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어, 항상. 근데 이태준은 본인을 수용해주지를 않아. 안아주지를 못해. 네, 맞아요. 예? 같이 이렇게 팍 쳐버린다고. 네. 으르렁거린다고. 뭐 하나도 맞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띠로 보고 막 해서 막 상충이 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본인네들 성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이제 성격이라는 막 이렇게 쓰잖아. 근데 진짜 둘이 그래. 진짜 하나, 작은 것부터 싸워. 그, 살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치? 근데 본인이 근데 또 굉장히 보기보다는 정말 예민해. 그 다음에 감정도 너를 많이 떼어. 기폭이 너무 심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래. 그거는 상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지. 친구나, 막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같이 사는 사람하고가 중요한 거, 한 맞아요. 공간에. 맞아요. 생활 습관, 응? 그게 경제관념, 집안, 응? 이런 걸로 사소한 걸로 계속 부딪힌다고, 둘이.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어색할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그좀 그립기라도 해. 이해하셨어?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밥은 먹었을까? 이런 걱정이라도 되거든. 근데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그냥 보기만 하면 생활 속에서 그냥 싸워. 작은 걸로. 같이 있을 때막안 챙겨주고 뭐밥 먹었을까 이게 뭐 챙긴 거리 그런 거 싸우는 거는 없는데 이혼한 제일 큰 이유가 신랑이 가정적이지가 않아요. 뭐 술을 먹으면 연락이 안 되고 집을 안 들어오고 그게 주 커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니까, 근데 본인이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 했잖아. 근데 이 사람하고 또 합쳐도 똑같을 거라고.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때? 차라리 조금 이 사람하고는 그냥 어차피 이혼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만나는 것까지는 뭐라고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냐 아니냐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본인이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건데, 그 배우자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배우자하고는 어때요? 안 맞는 거지. 같이 먹고 즐기고 그냥 뭐 그러려면 그래라. 이러는 성격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조금 깐깐하다. 본인 자체가 깐깐하다. 근데 본인이 지금 살고 싶다는 거잖아. 그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합치고 싶은 거,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그냥 익숙하고 따뜻하고 이유. 그냥 그 사유 두 가지 말씀드렸던 그거 말고는 저한테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남자는. 그러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변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신랑이. 변하는 척 하겠죠. 근데 다시 원위치는 불명이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하면 합쳐도 상관이 없어. 근데 합쳐도 몇년못 살고 또 빠그러진다는 소리는 불명이 있다. 그게 이유는 처음에 이혼했을 때랑 똑같은 건가요? 술을 먹었던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밖으로 돌 수도 있고, 신랑이? 네. 응? 밖으로 돌수 있고, 도는 게 보이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그쵸. 왜? 왜냐, 몇년 후에 분명히 이 가정이
또 재결합한다 그래도 100% 빠그라진다. 쟁쟁쟁쟁쟁 사네 못 사네 하고 눈물 콧물 빼면서 본인이 가슴을 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자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여자 문제? 지금 현재요? 지금도 됐고 미래도 아니, 미래가 미래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됐고. 밖으로 돌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속 한번 쐐실 일이 분명히 있다. 여자 때문에. 밖으로 나 다닌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 밖으로 돈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는 낳을 거예요, 아마 재결합을 하면. 아, 그래요? 네, 아이는 낳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두뇌가 몇 년? 오래 한다 그래도 6, 7년? 안 차. 네, 헤어져요. 네, 또한번 이혼의 고비를 맛본다. 쓴맛을.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고 살려면 제가 모든 거를 남편한테 맞추고 살아야 되겠네요? 근데 본인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 제 성격이, 성향이. 못한다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원리 원칙주의자고. 까칠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성격 같은 거야. 그것 또한 신랑도 똑같은 거예요? 에, 바꿀 수가 없어. 변화를 하려고 막 노력은 하기는 하거든. 본인도 알아. 내가 내 성격이 답답증이 난지는 알아요, 본인이. 제가 그래서 바꾸려고는 하는데 그게 잘안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술 한잔 먹고 들어와 하고 전화 되든지 말든지. 왔어? 이렇게가 안 돼, 본인. 그런 편인데? 소가리는 할 거라고. 소가리는 해요. 소가리는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터치는 안 해요. 술을 먹어도. 그러면 이제 이혼을 안 했겠지. 이혼까지 치달았을 때는 신랑도 본인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혼을 할거 아니야. 그쵸, 그쵸.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분명히 두뇌에는 또 붙어서 살다가 쟁쟁쟁쟁쟁쟁 하고 금 돌릴 게 있다. 그건 저희 하기 나름이고. 예,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그렇잖아. 근데 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네, 저희 신랑한테 저의 이 존재감이 있나요? 있기는? 근데 이 신랑 자체가 자기 고집이 좀 세요.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맞아요, 사람이고. 무조건. 그래서 이제 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속품?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부속품도 조금, 보여지는 것도 조금, 존재를 조금 한다. 뭘 기대하는데? 아니, 그냥 듣고 싶어요. 어떤 뭘 사람인지. 기대하냐고.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에 대한 존재감이 많았으면 그쵸. 이혼까지는 안 한다는 그쵸, 얘기지. 그쵸. 가장 간단한 답을. 맞아요. 확답을 듣고 싶은 아이가 없잖아. 그치? 갈라섰어. 그러면 왜이 남자를 내가 다시 찾아서 이게 깨진 쪽박을 다시 이렇게 붙여놨어. 근데 붙여져 있는 거는 몰래 멀쩡한 거는 빵 때려도 한 번에 안 가. 여러 번 빵빵빵 두드려야지 그릇도 깨지잖아. 그쵸. 그치? 금이 한번 갔던 거는 다시 본드로 붙여놔도 살짝만 탁 부딪혀도 어때? 그쵸. 반으로 쪼개져. 그렇잖아. 근데 두 내외는 지금 이혼을 한 상태란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거는 이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 양쪽 다. 팽팽하게. 그치?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붙여놨을 때는 그거를 본인 애들이 100% 200%를 수용을 해서 살수 있냐라고 말하는 이 두뇌에는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는 정말 세 보이는데 안은 정말 여리단 말이야. 신랑이 그걸 알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먹는 것도 또 있다. 이해했어? 넌 네. 여우는 못 된다.
이해했어? 오히려 반대로 신랑이 더 느글느글 여보 같아, 눈구렁이 같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냥 데이트만 하고, 뭐 하고, 그냥 떨어져 지내다가, 어? 야, 끝나면 끝나고, 본인이 정말 이 남자 아니겠다 싶으면 해. 어?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지. 만약 재혼을 했다고 하면, 그런 고비가 오기 전에 미리 막아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거를 본인이 신에서 봤을 때는 성격상, 예? 그거를 견디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재혼을 그럼 다시 해도 뭐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어쨌든 그 끝날 해운년에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 아. 해운년에 상관이 없다고, 해운년에. 응? 요렇게 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자네요. 그러니까 그잖아. 본인이 오히려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던 인연을 잡는 격이었다고. 연애 아니었는데. 잡았다고. 그 해운년에 결혼, 연애 운이 들어왔을 때이 남자는 결혼 운이 들었겠지. 이 남자한테도 빨랐어, 결혼이. 이 남자한테도 빠른 결혼이었다고. 사실은 여러 여자를 좀 걸치고 가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본인네들이 이제 한번 실패했으니까 더 빨리 했었다면 두 번, 세 번도 갔지. 이제 팔자에 없는 짓 하지 말란 얘기지. 뭐하는데 아프냐고. 먹어봐야 된장이 똥인지 알아? 내가 딱 봐도 기잖아. 내 순간에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 내 이성을 조금 찾아줘라. 그 말씀 하시는 거. 내가 아까 문딱 오자마자 놀랐어요. 놀랬어? 사이가 안 좋대, 남편하고. 근데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도 둘 사이에 애가 있네요. 감사하게도. 서는 감사한 건가? 자식이 저게 한 건지. 응? 같이 보, 그러니까는 이거야. 내 사주에, 예를 들자면 자식이 세 명이야. 예? 세 명이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어? 그럼 셋이라 그랬잖아. 네네. 재혼해서 둘라는 거야. 이해했어? 네네네. 이해했어? 끝. 방금 얘기가 저희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재결합 B. 연애만 해. 아니다 싶으면 놔주고, 자유롭게. 응? 여자는 들어오니까. 아까워하지 마. 왜? 그럼 있을 때 잘하지, 서로. 제가 놔주면 가나요, 바로? 몇번 매달리기는 해요. 근데 나 같으면 좀 잘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서로 상처 안 되고. 막 애기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빨빨 하는 것보다. 근데 본인이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이 막 맞아요. 이끌려서, 하려면 그냥 해. 근데 본인이 못 믿었잖아. 뭐, 믿음이 그렇게 있진 않다고, 이 대주한테. 이해하셨어요? 젊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야. 나라도 고민은 했어, 근데. 저한테는 되게 그런 거 빼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실을 못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게 있는 것 근데 그 남자한테도 시간 낭비고 본인한테도 시간 낭비잖아. 감정 소모고. 서로 아니어서 헤어졌는데 굳이 그몇 가지 때문에? 그러려면 헤어지지 말았어야지. 애기 불장난도 아니고. 결혼이, 이혼이. 그치? 한번 아니다 생각한 사람은 다시 갖다 붙여놔도 아니에요.